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돈을 규칙적으로 모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사실 그거를 지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돈을 모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장애물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 장애물들을 없애는 거에 의해서 지금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저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장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애물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돈을 모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돈을 모으지 못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돈을 감정적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뭐 기분이 좋지 않아서 기분 전환으로, 아니면 다른 친구가 명품 가방을 갖고 있어서 질투가 나서, 아니면 내가 한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나를 보상해주는 그런 기분 전환으로 등등의 이유로 돈을 그냥 감정적으로 씁니다. 네, 물론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번 돈을 뭐 나를 잠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소비 습관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정말 내 기분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소비에 의해서 기분 전환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아마도 물건을 구입한 후에 하루 이틀 정도가 있으면 그 기분 좋은 거는 네, 떨어지게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카드로 긁으셨다면 아마 기분이 좋지 않고 그 카드 명세서가 오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소비 패턴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씩 한번 줄여보세요. 이것만 해결해도 금방 돈을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신다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인가요? 돈을 쓰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돈을 소비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물건보다도 저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있으면 제 자신을 돌볼 수도 있고, 저의 가정을 돌볼 수도 있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의 품위를 지키면서 기본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을 다 소비로 써보내면, 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일을 할수 없는 저의 노년 시기 때는, 네, 제가 더 이상 저의 품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신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돈을 버신다면, 이 돈을 지금만을 위해서 쓰시면 안 돼요. 미리미리 돈을 벌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내가 돈을 왜 버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세요.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돈을 또 모으지 못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을 생각 없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쁜 소비 습관 때문에 그래요. 뭐 굳이 명품을 사지 않고 굳이 비싼 것을 사지 않아도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작은 것들을 사다 보면 결국에는 내 통장 잔고가 남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요,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말로는 아마 돈의 심리학일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대요. 근데 그런데도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내가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지 않으면 그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저금을 할수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맞아요. 네. 제가 이전에는요, 정말 쓸데없는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옷을 너무 사랑하고 패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입고 싶으면, 남이 입어서 예쁘면, 그냥 가지고 싶으면 습관적으로 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줄이니까 이 돈을 그냥 저금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식료품을 구입하던, 패션 아이템을 구입하던, 홈 데코레이션을 구입하던, 뭘 구입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계획하에 쇼핑 리스트 안에 있는 것만 구입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 인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이 배우자와 꼭돈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과소비를 하진 않지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바로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필요한 물건 중에 가장 좋은 걸로 구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좋은 물건은 보통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0까지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저는 조금씩 아끼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계속 자기의 소비 패턴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끼는데 남편은 계속 돈을 펑펑 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남편과 정말 조금 시간을 내서 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돈을 모으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고 등등에 대해서 차분하게 저의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돈 얘기를 할 때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의 생각이 조금 비슷해지게 되고, 그리고 팀으로서 이 돈에 관련된 그 저의 계획이 세워지면서 좀 더 돈을 빨리 모을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배우자 분들께서 별로 돈을 모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3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이 돈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가정이 앞으로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돈을 조금 더 쉽게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우리를 계속 쇼핑을 하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유혹들이에요. 이런 거에는 뭐 광고가 있을 거고, 요즘에 많은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뉴스레터, 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기업들이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우리의 소비를 자극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또 넘어가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일을 하면은 그냥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또 이걸 사고 싶죠. 그리고 또 광고에서 이게 정말 맛있어 보여요. 또 그럼 또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소비를 유혹하는 것들을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해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항상 달고 살죠. 이 스마트폰에는 정말 광고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자주 가서 쇼핑을 하는 웹사이트의 뉴스레터를 차단하는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만 나의 그 쇼핑을 계속 자극시키는 유튜버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을 구독을 취소하는 것, 이런 것 들만 해도 그 나의 쇼핑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방법도 차근차근 해서 여러분들의 쇼핑을 자극하는 것들을 조금 덜 해보세요. 그러면 돈을 모으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을 또 모으지 못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돈을 모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돈을 왜 모으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이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목적은 이 돈이 생기는 대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10년, 2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목적이 생긴 이후로부터는 소비를 하고 싶다가도 아, 여기에 투자해야지, 주식을 하나 더 사야지 이런 마음이 강해져서 더 이상 소비를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주식을 사는데 즐거움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목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지금 돈이 없어서 이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달 앞으로 10만원씩 주식 또는 ETF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면은 복리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은 똑똑한 스마트한 기업만 찾는다면 10년, 20년 후에 정말 큰 돈으로 불어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왜 모으고 싶은지 이 목적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자신을 충분하게 사랑해주고 있지 않고 셀프케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쏟아야 될 이 시간을 대신 소비에 쏟는 거죠.
왜냐면 이 소비를 하는 거에 의해서 왠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더 좀 돋보이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발전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뭐 식단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이런 것만을 하는 거에 의해서도 정말 소비를 할 시간이 없어지고요. 소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줘 보세요. 돈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과 내 삶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바쁩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또 쓰기 바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은지 2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을지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함고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청사진을 꼭 그려보세요. 이 청사진이 그려진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할 건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등등의 이유와 목적이 생길 거고 이것만에 의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돈을 모으기 쉽게 될 겁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요. 꼭 내가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이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돈을 버는 것보다요. 물론 뻔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현재도 제가 돈을 벌고 있고 제 남편도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이 돈을 벌어다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등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하는 거를 빨리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복리 효과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쌓이게 되면 처음에는 별거 없어 보였던 이 작은 돈이 나중에는 정말 노후에 내가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만큼의 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확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서 모으는 이 돈이 나중에 큰 돈으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현재 돈을 모으는 게 더 이상 어려워지지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변명거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면 내 생일이니까 배우자, 남자친구, 아이들 생일이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등등의 이유로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들어서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특별한 날에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실 때 자기 합리화 아니면 변명거리를 최대한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만에 의해서도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통장 잔고가 0이 될 때까지 쓰던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쉽게 돈을 저금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저금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뭐 이 핑계 저 핑계도 많았고 그냥 돈에 관련한 그 사전 지식도 적었고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모아야 되는 목적 의식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장애물들에 의해서 제가 돈을 모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모으고 싶은데 도대체 모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